지난해 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완주 일부 지역에 태양광 야외 조명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무주 머르 와인이 국제 주류 와인 박람회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해 여름 호우 피해를 본 80곳에 태양광 야외 조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호우 피해 지역을 조사해 수해 주민과 대상을 선정했으며 설치 공사는 두 달간 진행됐습니다. 태양광 야외 조명은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그 야외 조명은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 중단 시 주민 대피와 복구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무주 머르 와인이 2024 서울 국제 주류 와인 박람회에서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관심과 인기를 모았다고 무주군이 전했습니다. 군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박람회에 머르 와인 11종류를 출품했으며 머르 와인 동굴을 형성화한 전시 공간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원시는 스마트 곤충 생산 시설 시범 조성 사업을 위해 추가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대량 생산된 곤충이 바이오 소재와 펫푸드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거점화, 규모화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수군 번안면 수척마을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마을에는 오는 2028년까지 국비 등 총 20억 원이 투입돼 노후주택 정비와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